아니 뭐 못 들어오면 저는 안 돼요. 왜냐면 내일 저는 내일 스케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실제로 지금 그냥 이렇게 달라. 오빠 우리 빨리 가자. 우리 오빠 엠마까지 다섯 시간 걸려. 외국 맞지? 아 진짜 가네. 작가로 가. 야 리얼이네 리얼이네. 야 이런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해외를 간다. 기대네. 진짜 이렇게 해외를 갈 줄 상상도 못했어. 아 나 진짜 황당하네. 대박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성게알미역도 진짜 맛있어. 아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갈치구이 이런 것도. 아. 그래 제주도 갈치. 아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최선의 선택이죠. 그럼. 제주도 최고지 우리나라에.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가? 아 진짜 인천공항이야. 야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가? 진짜 가? 아 진짜 간다. 오사카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가나 봐. 이거 리얼 가네 진짜. 일로 간다고? 안녕. 가. 야 진짜 가냐? 주야 다녀와. 가.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야 진짜 가는 거야? 야 니네 안 가는 거지? 이런 거 딴 거 같은 거 아니야? 오사카 진짜 가는 거야? 아 제가 설마 이러다 안 갈 수도 있지. 나 진짜 내일 생방 있어. 그것도 수원. 아니 그럼 당일로 갔다 오는 거래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늘 꼭 와야 된다고 오늘. 근데 아직 형 아직 몰라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몰라. 어? 야 끝났어. 세차나 끝났어. 아닐 거야. 아유 어? 안녕하세요. 처음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짜 일본을 가는 건가요 지금요? 네 일본 참가. 비즈니스예요? 네, 왜 비즈니스를 봤어? 세상에. 아, 우리 복 받았네. 태어나서 비즈니스 처음 가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티켓을 끊다 보니까 바로 끊다 보니까 자리가 없구나. 다 나가지고 다 나가서 비즈니스밖에 없어가지고 야 이게 복이다. 저 비즈니스 처음 타봐요. 아 진짜? 아 비즈니스 안 타봤어? 비즈니스?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한 번도. 진짜? 네. 신기하다. 뭐가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음식 다르지. 맥주 마셔도 돼요? 맥주. 아니 지금 맥주 마시고. 아 얘는 맥주를 마시려고 그러네. 아 일단 좋다 떠난다니까 뭐든 어쨌든 좋다. 네네. 시간하고 게이트고요. 아홉 시. 오늘 바로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야 5시 다섯 시 50분 비행기로 오는 거야. 야 이게 당일로 거기야 당일로 이렇게 가는구나. 오사카 작년에 갔다 왔다면서요. 네. 오사카 그럼 삼행시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오. 오늘 가서 4 사라져야지. 아, 소민이 어디 갔어? 얘 또 사라진다. 야 소민아. 야 소민아 어디 갔냐? 야 소민아. 얘 어디 갔어 전소민? 아 소민이 어디 갔어? 아니 일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전소민 어디 갔어요? 아 진짜 전소민 어디 간 거야? 카 있잖아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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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카 카 출발. 지우야 우리 여기 들어가면 진짜야. 오빠, 여기 들어갔다 나오지는 못하잖아. 이미 끝났어. 이미 발권이 됐어. 아니야 혹시 몰라 들어가서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일단 가볼게요. 뭐 꼭 돌아올게요. 아니 저 할 수 있어요. 나 잘려 진짜. 얘 코빅 잘린대 묻으면. 나 진짜 잘려. 야 리얼이야? 세 명이. 오케이 와, 여기 들어가. 자 갑시다. 받았어요 시간이. 진짜 가나 봐. 진짜 가네. 정말 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진짜 글로벌하고. 아니, 야 진짜. 글로벌하네 진짜. 야. 아 근데 기분 좋다. 기분 좋아. 네. 저 진짜 많이 울었대요. 엄마가 너무 울어갖고 이쁘다고 만지기만 해도 울고 크락션 소리에도 울고. 아우 진짜 소민이도 진짜 토크 끝판왕이네. 너도 안 쉬는 애야. 넌 그 에피소드가 너무 많다. 저 그 빈 마지막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시고 여섯 번째를 내주십시오.
노트북 댁에 전자기 등은 절삭하고 모두키를 천장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왔어. 야 진짜 일본 왔네. 정말 일본입니다 여기. 야 일본. 어 의외로 쌀쌀하네. 어 쌀쌀하다. 야. 훨씬 춥네. 와 춥다. 한국보다 춥네. 네. 뼈에 바람 드시면 안 돼. 야 뼈에 바람 들 나이 아니거든. 넌 그 뼈야. 네? 야, 야 은근히 쌀쌀하네. 아 다음 스케줄은 어딘가.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진짜 대만이야 여기. 진짜 대만이야. 진짜야. 미쳐 보여 아니야. 진짜 대만이에요. 우와. 우와. 어 더워. 형 너무 덥다. 야 대만이 무슨 야 여기야 뭐 대전이냐? 여러분 너 대만에 오시면 환영. 아 진짜 뭐 어떻게? 와 진짜 제주도 왔어. 제주도. 웰컴 투 제주도. 와 진짜 좋아. 어머 저런 이국적인 분위기 좀 봐. 유일하게 있는 국내를 뽑은 우리. 아. 그죠? 애국자. 애국자. 정말 애국자. 대한민국의 딸. 어. 그럼요. 네. 대한민국 진짜 이만한 곳이 없죠. 네. 아무튼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사카 왔고요. 예.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여러분 관광을 하면서 예. 가방함에 있는 멤버를 위한 선물을. 선물을 그냥. 아, 그래요? 오케이. 선물만 사서 돌아가면 참 좋겠으나. 참 좋겠으나. 예. 그렇지. 그냥 있을 PD가 아니지. 아. 여러분을 위한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 이곳 대만에서 수행하실 미션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수행하실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아, 뭐죠? 미션. 미션이 실패하거나 오늘 안에 한국으로 못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싸 관광. 아, 이것도 관광이다. 아, 근데 우리가 제일 별로 안 좋은 거네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무조건 아싸 관광 스티커만 받지 말자. 그래, 알았어. 가자, 빨리. 어?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어? 아 뭐야 코스프레? 뭐야? 얼핏 봤는데 무슨 코스프레 의상? 아니 뭐야? 미용실? 아니, 미용실에서 유행하는 최신.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중에 하나 고르는 거구나. 목욕탕. 하나 잠깐, 고르는. 성씨 2위 수직기상이 운영하는 목욕탕. 목욕탕을 가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왔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야. 목욕탕 가든지 네. 코스프레족을 찾아서 인증샷 찍든지 네. 아니면 헤어스타일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을 하든지.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야 팀장님. 아 제가 해야 돼요? 아 소민아. 아, 야, 자. 야 소민아 잘 던져라. 너 잘해라. 뭘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코스프레가 제일 난 것 같아. 코스프레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 미용실 하지 마 진짜. 소민아 미용실 하지 마. 환장한다. 헤어가 최악. 나는 여기 흑채도 안 가져왔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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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놀이가 하잖아. 거야, 지금. 아, 저 뭐, 저, 저기. 아, 네. 코스프레로. 자. 코스프레. 아, 그 놀이고 하지 말. 놀이고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참. 미치겠네, 진짜. 야. 아, 그 놀이고 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시작한 거야. 버팀장. 네. 시작, 시작. 너 이걸 못하니? 아, 소민아. 와, 아, 나 이만 들어가.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잖아, 소민아. 아니, 진상이 들어왔어. 아, 진짜. 야. 정말 미치겠네. 야, 여기다 못 넣어? 야, 소민아. 야, 여기다 못 넣으면? 야, 잘해봐. 야, 잘해봐. 목욕탕 가서 목욕하기. 목욕? 자,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지금 현재 사토래요, 사토. 예. 그리고 2위가 스즈키입니다. 예. 아, 잠깐만, 저 섭외해 놓은 게 아니고. 아니에요? 어? 네, 섭외해 놓은 거 아니에요. 스즈키 씨가 하는 목욕탕을 찾아야 돼요. 아, 이걸 우리가. 성을 가지신 사장님 운영하는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무조건 사장님이. 스즈키 성을 가지고. 스즈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뭐가 얘야? 소변을 안 해놔야 되잖아. 맞아. 아, 나 진짜. 근데 목욕탕이 여기 많아요? 많아, 이거.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가봐야. 아, 가봐야 아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뭘 해놓은 게 아니래잖아. 아, 소변. 이거 좋아요. 여기 좀 우리끼리 왔잖아. 아, 야, 뛰겠지. 야, 이거 되게 안 떨어지네. 왜 이렇게 안 떨어지니, 이거? 뛰지?
이 그렇게 안 떨어져? 네. 밖에 내가. 그런 아니 근데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미션이. 아니 수직기 아니 수직기상 우리가 일본어도 안 되는데 수직기상이라는 목욕탕 어떻게 알아? 번역기를 한번 돌려봐야겠어요. 그쵸? 어? 번역기. 수직기. 번역기. 야. 아 딴 팀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오늘 먹거리야 먹거리 미쳤네. 야 여기가 짱이네. 자 룰은 간단합니다. 세 명이 각자 신발을 던져. 아. 그 신이 선택한 음식을 모두 먹어야 미션 성공입니다. 이거 봐, 우유만 먹어야 되고. 저거, 저것도 맛있어. 저 뭐야, 국수야? 국수야. 저것도 맛있고. 버거 먹어야지. 버거. 팝니수 사가지고 해야지. 샤워름밥. 어, 치즈부 요리? 맛있어? 아, 치즈부. 치즈부 먹으면 안 되지. 치즈부 먹으면 안 되지. 나 못 먹어. 치즈부만 빼자. 단, 신발이 여러 칸에 걸칠 경우에는 그 모든 음식을 다 드셔야 됩니다. 아, 뭐 먹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 근데 이거 시간 안에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오는 시간이 몇 시인데. 형, 허벅 쪽을 노리다가 형 치두부를 걸릴 수가 있어요. 알았어, 지금 우육면으로 갈까요? 우육면 쪽으로. 오빠, 살포시. 그렇지. 살포시. 살짝. 제발. 제발. 치즈부 망고 빙수 받으셨어요. 아니 하나 일부러 글로 던졌죠. 아. 두 번째 선수를 준비하세요. 누나 제가 던져볼게요. 그래. 형 우육면 먹어야죠. 야 우육면은 먹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걸렸어 이거. 라인에. 우육면 뭐야 걸렸어? 걸렸나요? 우유면 이거. 우유면 이거. 자, 우육면. 우육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 성주 씨 마지막. 버거. 홍미수도. 어, 샤오롱바 나쁘잖아요. 오빠! 자, 우리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펑지수와 단자의 미에 걸렸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돼요. 그래, 가자, 가자. 우리 지금 빨리 가야 돼, 진짜.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치두부는 때만으로 오세요! 일단 치두부 뒤에 망고 빙수를 붙여야겠다, 그치? 그냥 어, 기본적인 달달한 거 넣어줘야지. 단자의 미엔부터 갈까? 그래, 우리 단자의 미엔 거기부터 하자. 그래, 그래, 좋아. 그래. 이런 여행 없지. 이거 돈 주고 좀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 뺏어 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점심 먹으러 온 거야. 그래. 혹시 알아봐, 다른 지금 다른 쪽은 어, 이거 얼마나 오랜만에? 다른 팀들은 뭐하지? 할게요. 어, 어떡해. 라면 가보자. 라면 하다 해녀 가지 말고. 바다 선택하셨고요. 야, 유네스코도 괜찮지 않았냐? 바다에 해당하는 미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해당하는 미션은 바다에 해녀복을 입고 해녀와 함께 들어가 직접 문어를 잡아 문어라면 끓여먹기입니다. 해녀복을 입고 해녀와 함께 들어가 직접 문어를 잡아 문어라면 끓여먹기입니다. 해녀복을 입고 해녀와 함께 들어가 직접 문어를 잡아 문어라면 끓여먹기입니다. 문어가 잡고 있다니. 바다에 들어가서 문어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유네스코는 뭐예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녀와 함께 해녀복을 입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녀와 함께 해녀복을 입고 와 진짜 사기꾼이다. 런닝맨이 어떻게 이렇게 건조해졌어요? 정정당당한 프로그램 아니었어요? 와 체험도 그 해녀 체험. 제주도의 대표 체험. 해녀 체험을 통해 직접 문어를 잡아. 해녀 체험을 통해 직접 문어를 잡아. 해녀 체험을 통해 직접 문어를 잡아. 야, 이거.